와봤냐 바람이? 네. 그야말로 가을이 왔죠? 가을이 오면은 우리 마음도 청명해지는 느낌이 들죠? 네. 네, 오늘은 기도의 여섯 가지 요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내 기도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든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른 마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어떤 방식이든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여섯 가지 요소, 이 여섯 가지 요소를 생각하고 기도하신다면 그 기도는 틀림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여섯 가지 요소, 또 부제를 붙여놨습니다. 발언문 쓰는 법. 발언문 쓰는 법. 이 발언문 쓰는 법에 바로 이 여섯 가지 요소가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기도의 여섯 가지 요소. 이 한 가지를 배우면 두 가지를 배우게 되네요. 기도하는 방법도 배우고 그리고 발언문 쓰는 방법까지 한꺼번에 익힐 수 있어서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네요. 네, 이 여섯 가지 요소에 대해서 하나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귀입니다. 귀. 귀라는 것은 돌아가 의지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부처님께, 불보살님께 우리가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 이 귀로부터 모든 기도는 시작됩니다. 귀로부터 시작돼요. 우리 불자들은 어떤 대상에게 귀의를 합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죠. 불법성 삼보에 귀의합니다. 삼보의 귀 외에도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살님도 계시고 또 신중님도 계시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모두 귀의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귀의라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귀의로부터 출발합니다. 어떤 경우는 귀의가 거의 전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저는 귀의한다면 기도는 반은 성취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는 귀의가 전부인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부처님 시대에는 귀의가 전부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빈비사라 왕의 왕비였던 깨마 왕비 같은 경우. 깨마 왕비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깨마 왕비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깨마 왕비는 마가다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은 부처님께 늘 반감을 가지고 계셨어요. 왜? 부처님께서 늘 아름다운 여인의 몸이라는 것은 한낱 무지개에 지나지 않는다. 무지개까지는 또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무지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이미 똥, 오줌 등 온갖 동물이 설사 아름다운 여인의 몸일지라도 그 안에는 온갖 오물로 가득 차 있느니라. 이런 법문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아름다움이란 헛된 것이다. 이런 법문을 하신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 깨마 왕비는 자신의 아름다움이야말로 자신의 정체성이고 내가 진정으로 내세울 것인데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의 법문을 내가 들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항상 부처님을 만나기를 꺼려했어요. 그래서 빈비사라 왕.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깊은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꾀를 내잖아요. 빈비사라 왕이 꾀를 냅니다. 어떤 식으로 작전을 쓰느냐 하면은, 악사들로 하여금, 악사와 시인들로 하여금 그 마가다국의 왕사성에서 노래를 부르게 해요. 바로 중림정사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게 합니다. 중림정사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곳, 그곳에 가면 천상과 다름없는 풍경, 굳이 천상에 가볼 필요 없이 중림정사를 가면 그곳에서 천상의 풍경을 볼 수 있다네 라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 노래를 날마다 부르니까 깨마 왕비가 어느 날 너무 중림정사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중림정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중림정사를 찾아갔더니 그 내용은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중림정사를 찾아갔더니 부처님께서 깨마 왕비가 오는 길에 신통력을 부리십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한 여인을 옆에서 부채질을 하게 만들어요. 부채질을 하게 만드니까 깨마 왕비가 그 모습을 보고
그 아름다운 여인도 자신의 용모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천상의 여인이 옆에서 부처님께 부채질을 해주는 걸 보고 자신이 그 여인에게 반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보고는 넋을 잃었습니다. 계속 그 여인을 감상하는 거예요. 정말 머리칼도 아름답고 눈도 아름답고 코도 아름답고 그렇게 하나하나 훑어보면서 부위별로 감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쭉 감상에 내려가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그럴 때 또 신통력을 쓰십니다. 그 여인은 천천히 늙어가게 만들어요. 본래 16세의 젊은 여성을 그 옆에 다 모습을 보여줬는데 차츰 늙어가게 만들어요. 20대를 지나서 30대를 지나서 30대까지도 그럭저럭 봐줄만 했는데 40대 가니까 갑자기 모습이 달라졌네. 그렇게 점점 눈이 휘둥그레지다가 50대, 60대 완전히 꼬부랑 할머니가 됐어요. 어느새 그 앞에는 주팡이가 집혀져 있어요. 그리고 허리자가 기역자로 딱 굽었습니다. 얼굴은 말할 수 없이 쪼글쪼글해졌어요. 지금 오늘날의 70대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게 완전히 늙은 꼬부랑 할머니가 되는 것을 보고 이분은 눈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렇게 아름다웠던 여인이 갑자기 저렇게 꼬부랑 할머니가 되다니 참 이상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부처님께서 또 신통력을 쓰십니다. 꼬부랑 할머니가 완전히 허리가 기부역자로 구부러진 그 할머니가 쓰러지십니다. 이제 병이 들어서 쓰러진 거예요. 쓰러져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어요. 목숨을 잃는 그 순간에 우리 인간이 꼭 하는 것이 있죠. 아직 경험을 안 하셔서 모르시겠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배설을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배설을 하게 됐어요. 마지막 순간에 배설을 하는 모습. 배설을 하고 나니까 이분의 몸이 이제 썩어갑니다. 썩어가니까 누가 달겨들죠? 동네 개들이 달겨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까마귀가 왔습니다. 까마귀들이 여러 마리 와서 서로 쟁탈전을 벌이면서 시체를 쪼아먹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구더기가 나와요. 구더기가 나오니까 구더기를 쪼아먹으러도 작은 새들이 달겨들어요. 그 모습을 보고 개마왕비가 그때 깨닫습니다. 아,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바로 저런 것이구나. 시간이 지나면 더듬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깨마왕비에게 아름다움이란 한날 남루에 지나지 않는다. 찰나에 불과하다. 그 아름다움을 믿고 평생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침을 베풀어줘요. 이렇게 가르침을 베풀어주니까 이 깨마왕비는 그야말로 공덕을 많이 지었던 사람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아라한이 됩니다. 아라한이 된다는 거 이해가 안 가시죠? 어떻게 수행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아라한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아라한이 돼요. 아라한이 됐다는 것은요. 이분은 다시 세속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지난번에 자연스님께서 한번 그 말씀을 하셨죠. 세속 사람들도 아라한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세속인으로 살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깨마왕비가 거기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부처님께 귀의하겠습니다. 부처님께 귀의하여 출가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의 귀의는 귀의하는 순간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그러면은 당신은 빈비사라 왕에게 가서 빈비사라에 와서 인사하고 오세요. 저는 출가합니다. 라고 고하고 오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깨마왕비가 돌아갑니다. 빈비사라 왕에게 다시 돌아가요. 빈비사라 왕이 돌아오는 깨마왕비를 보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에이 괜히 보냈네 했을까요? 그 순간 개마왕비가 다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빈비사라 왕은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어요. 아, 저 여인은 이제 내 여인이 아니구나 라고 바로 깨달았어요. 이분 아라한이 되셨습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성자의 반열에 들어간 것이, 성자의 반열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자로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내 여인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깨마 왕비가 이제 빈비사라 왕에게 저는 부처님께 출가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아주 아주 화려한 가마를 태워서 부처님께 출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화려한 가마를 타고 출가하신 분이에요. 요즘에는 우리 스님들도 가마 타고 출가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를 타고 가면 가마 타고 간 거 아닙니까? 그것도 비슷한 거죠. 그 지금 자동차가 그 가마보다 훨씬 더 비쌀걸요. 가격으로 치면 그렇지 않을까요? 네, 어쨌든 이 깨마 왕비 같은 경우는 귀의가 사실상 전부였다 라는 것이에요. 이건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 수행의 전부가 되네요. 부처님께 귀의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귀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시대에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귀의하는 순간 그분의 기도는 완성이 됩니다. 네, 오늘날에 귀의하는 순간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고 제가 보장은 못하겠습니다만 귀의하는 것이 반은 보장된다. 이건 장담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귀의하는 것이 기도의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는 것은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에 불법 승중에서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불법 승중에서 불과 법에는 당연히 귀의하겠지만 승은 못 믿겠습니다. 승에는 귀의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이런 태도는요. 실질적으로 불과 법에도 귀의하지 않는 태도예요. 왜? 부처님도 승가의 일원이셨습니다. 지금도 일원이시라고 할 수 있어요. 부처님은 승가의 일원이십니다.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 속에 아주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승가의 귀의하라예요. 승가를 믿고 따르라예요.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아주 아주 중요한 부분을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삼보 전체를 믿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보를 믿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승가에 대한 믿음은 유보하겠다면 모르겠지만 승가에 대한 믿음을 저는 갖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삼보에 귀의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보에 귀의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삼보에 귀의하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기도가 완성된 사람 부처님 시대에 있었어요. 그분의 이름은 뭐냐? 마따 꾼달리. 마따 개보린이 아니라 마따 개보린 다 잊어버리셨죠? 제가 요즘에는 텔레비전을 안 보다 보니까 요즘 광고 CF 같은 건 잘 기억을 못해요. 옛날에 나왔던 것을 아직도 기억을 해요. 마따 개보린이라고 있었죠. 근데 옛날에는 두통약이 여러 가지였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두통약이 좀 통일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두통약이 전부 타이로인을만 쓰는 것 같은데 타이로인을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약을 지어서 두통약이 들어있다면 다 타이로인이더라고요. 개보리는 요즘에 없어졌습니까? 아, 지금도 있어요? 아, 네네. 어쨌든 마따 꾼달리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그 마따 꾼달리의 아버지가 너무너무 인색해가지고 이 친구가 나중에 황달이 걸리거든요. 마따 꾼달리를 사랑하긴 하지만 인색해. 그럼 마따 꾼달리가 황달이 걸리니까 아버지가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해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실업급으로 돈이 아까워서 병원에 가는 비용이 아까워서 본인이 공부를 해가지고 아들을 치료를 해줘. 근데 뭐 잠깐 공부한다고 해서 쉽게 되겠습니까? 그 돌팔이 의사가 진단을 내려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병이 악화됐어요. 악화돼가지고 죽어갑니다. 죽어가요. 나중에는 마따 꾼달리가 집안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집안에 병문안을 와서 자기 집의 형편을 알아보고 혹시 마따 그 아버지의 재산에 사람들이 눈독을 들일까봐 그것도 아까워서 이 집 앞에 있는 정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정자에서 기거하게 그 정자에서 맞다푼 달리고 혼자서 죽어갑니다. 죽어가면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지 도대체 응? 이 삶을 내가 어떻게 마감해야 되는지 도대체 생각을 못해요. 그때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그 마타 쿤달리를 보게 돼요. 그리고 이 마타 쿤달리가 부처님께 귀의할 시기가 도래했음을 부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찾아갑니다. 마타 쿤달리를 찾아가요. 마타 쿤달리를 찾아갔더니 마타 쿤달리는 지금 몸을 전혀 가누지를 못해요. 근데 부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감지를 했어요. 근데 부처님께 절도 못하겠어요. 몸이 다 죽어가는 순간이기 때문에 절도 못하겠어요. 오직 마음만 있어. 그때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 제게 와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늦었지만 부처님께 아무 공양도 못하는 이렇게 힘없는 중생이지만 저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과에 정성을 다해서 제 온 마음을 다해서 귀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만 먹었어요. 그 마음을 먹었다는 이유로 이 마타 쿤달리 어디로 갔을까요? 천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천상에 올라가게 돼요. 이 마타 쿤달리를 위한 개송 이 바로 우리 법구경 2송이에요. 법구경 2송.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라는 개송이 있죠. 바로 그 개송입니다. 마타 쿤달리 귀의하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완벽하게 완성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의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감사해요. 이 마타 쿤달리가 방금 가졌던 태도도 감사하는 태도죠. 부처님께서 자신에게 와주셨다는 것이 정말 정말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참으로 소중한 거예요. 기도할 때 저는 감사하는 마음 일체 없이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기도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공덕을 누구에게 회양했어요? 바로 우리 중생에게 회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복을 받게 됐다. 이런 경우 운이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 불보살님들께서 지어주신 복이 내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럴 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방금 마타 쿤달리 같은 경우도 아주 아주 감사하는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귀의했기 때문에 바로 이분은 천상에서 천상 사람들이 천상의 신들이 데려갔던 거예요. 자, 감사하는 마음. 감사할 대상 정말 많죠? 우선 이 자리에 있게 한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조상들에게. 응? 아, 우리 조상들은 저에게 도움이 안 되는데 우리 조상들은 별로 뭐 특별한 가문도 아니고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조상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 땅에 왔잖아요. 사실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살기 좋은 곳 중에 속합니다. 이보다 훨씬 험한 곳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을 인연하여서 사람으로 왔잖아요. 그런 점이 다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뭐 대단한 정승 반열 집안이 아닐지라도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갖자는 거예요. 그건 복받는 길이에요. 기도하는 길입니다. 조상들에게 감사하고 두 번째로는 모든 만물에게 감사해요. 우주, 모든 생명체에 감사해야 돼.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이것들이 모두 자연의 혜택이고 우주 만물의 혜택이고 이웃의 도움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만약에 우리가 이곳에 어딘가로 뚝 떨어져서 혼자서 네 생계를 다 해결하라고 한다면 정말 살기 막막할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건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돕고 서로 은혜를 주고받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주 만물 그리고 이웃들 모든 생명체
이 모든 것들에게 우리는 우주 삼라만상에게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면 그 기도는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성취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뭐 부모를 비롯해서 조상님들께 감사하고 또 내 인생의 인연이 되는 모든 분들, 직접적으로 인연이 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께도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아, 그 중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오히려 내가 살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도 감사할 점을 찾아서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고마운 점을 찾아서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되는 분들은 꼭 그렇게 해요. 잘 되는 분들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아, 나를 미워함으로써 내가 경각심을 갖게 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욕한 사람, 이분들에 대해서 또 만약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 그분에게도 내가 자비심을 베푼다면 내 수행이 무르익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더 깊이 수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대상은 누구도 없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이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설사 내가 저 사람을 응징해야 된다 라고 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응징하자는 거예요. 응?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분이 개과천선에서 잘 살게 된다면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는 태도를 갖자. 그러니까 부처님을 생각하면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벌한 경우도 있잖아요. 벌할 때 그 제자를 미워해서 벌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가 바르게 살아가기를 하는 마음으로 응징을 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감사하는 태도를 갖자. 그래서 감사도 귀가 기도의 출발이라면 감사는 기도의 기본이라고 제가 써놨네요. 아까는 제가 귀도 기도의 기본이라고 했는데 출발이나 기본이나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만 감사는 기도의 기본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바탕에 깔고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찬탄이에요. 찬탄하는 마음을 갖자.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도의 출발, 기도문의 출발은 천수경이잖아요. 천수경이 시작이 어떻게 되죠? 정구업진은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거예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 뜻도 아시죠? 저희의 천수경 강의를 들으신 분은 이 뜻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현진스님도 한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걸 번역을 하자면 간단하게 번역을 하자면 좋구나 좋구나 크게 좋구나 매우 좋구나 사바예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보면은 이것이 정구업진언은 이 구업이잖아요. 내가 말로 지은 업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말로 지은 업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가만히 보니까 좋구나 좋구나 크게 좋구나 매우 좋구나 사바. 좋다는 거예요. 그냥 찬탄 일변이잖아요. 그래서 아,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아, 우리 구업을 밝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찬탄하면 되는구나, 칭찬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찬탄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발원문에도 대체로 보면 찬탄이 꼭 들어있죠. 뭐 이 모든 중생을 사랑하시고 또는 모든 중생을 지극히 아끼시어 은혜를 베푸시는 부처님이시오. 이렇게 찬탄을 하잖아요. 이런 찬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틀림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항상 구업을 맑히고 시작하는 버릇. 구업을 맑히고 시작하는 것은 왜 정구업지는 얘기도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항상 칭찬을 하면서 시작해를 해도 되고 아니면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 불보살님을 찬탄하는 것, 모든 중생을 아끼고 사랑하시어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으로 중생을 보살피시는 관세음보살님이시여 라고 했다면 이건 찬탄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의 덕성을 찬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찬탄하는 순간 우리의 구업이 맑혀진다는 겁니다. 이런 찬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탄으로 시작합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참회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있잖아요. 기도하기 전에 뭘 준비하십니까? 기도하기 전에 목욕하지 않으신가요? 기도할 때는 목욕하고 시작하잖아요. 목욕제계라는 말 쓰잖아요. 제계가 제자는 가지런히 할 제잖아요. 제계를 개인은 깨끗이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계가 몸을 청정히 한다는 뜻이에요. 청정히 하고 기도를 올린다는 것이 제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을 먼저 청정히 합니다. 그리고는 기도에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몸이 청정하지 못하면 마음도 청정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몸을 청정히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물론 몸을 청정히 함으로써 마음도 어느 정도 깨끗해졌다고 할 수 있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을 청소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참회입니다. 참회는 청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항상 기도할 때는 청소를 하고 오잖아요. 우리 대웅전이나 보광당이나 다 깨끗이 청소한 후에 기도를 해요. 그래서 주인은 깨끗이 청소했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 내 마음이 청소되어 있지 않다면 아직 준비가 덜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청소하기 위해서는 참회를 해야 된다. 내 마음을 참회해야 돼. 내가 지은 업장을 참회해야 됩니다. 참회하면 아까 우리 보살문에도 있었죠. 참회한 즉 안락해진다고 했습니다. 참회한 즉 청정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정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릴 때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은 참회는 마음의 청소이다. 그 다음 이제 기도에 제가 앙꼬라고 불렀는데 앙꼬. 앙꼬는 일본말이니까 사실 별로 안 써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로 쓰면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바로는 기도의 팥앙금이다. 앙꼬의 우리말은 팥앙금이잖아요. 팥앙금이다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와닿겠습니까? 그냥 기도는 바로는 기도의 앙꼬이다 이렇게 해야 마음이 와닿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일본말을 썼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는 기도의 앙꼬이다. 앙꼬 없는 찐빵 맛있습니까? 뭔가 완성이 안 된 것 같죠? 앙꼬 없는 찐빵. 앙꼬 없는 찐빵이 되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항상 바론으로부터 출발해요, 사실은. 바론이 있을 때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바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목표로 하는 바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구체적일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학업성취 기도할 때, 학업성취 기도할 때 두루뭉술이하게 저는 학업성취를 발언합니다 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어느 대학 무슨 과 무슨 전공에 합격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목표의식이 분명할 때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몰고 나가가지고 진짜 경치 좋은 데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경치 좋은 곳 저기 예를 들어서 양평의 수종사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내 확실하게 목적지가 설정이 돼서 거기 갈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아름다운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했을 때는 그때부터 또 찾아봐야 돼. 그래서 기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불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목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바로 발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세우는 것이 발원인데요. 발원은 서원과 함께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럼 서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서원은 내가 이 발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부분을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서원이에요. 그래서 서원을 항상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인 서원이 바로 보현행원입니다. 보현행원, 보현행자의 서원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전부 보현행자이잖아요. 그래서 보현보살의 보현행원을 본받아서 우리는 보현행원을 실천하는 이잖아요. 그래서 보현행원을 실천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부사님께서 입모양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라고 하시네요. 보현행원을 실천하면 보리가 이루어져요. 쌀이 아니라 보리가. 보리가 이루어져요. 또 보현행원을 실천하면 어떻게 되죠? 불국토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는 보리를 이루게 되고 우리들 공동체의 입장에서는 불국토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 바로 보현행원이에요. 그럼 보현행자의 서원. 그래서 이 서원, 보현행자의 서원은 거기에 내가 뭐 부처님, 불보살님께 이러이러한 것을 바랍니다 보다는 내가 이런 행위를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실천하겠습니다. 훨씬 많죠? 바로 내가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그래서 발언과 함께 서원을 해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발언 서원이 이 기도의 가장 중심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다 생략을 하고 딱 한 가지만 한다면 바로 발언만 해도 돼요. 발언만 해도 돼. 그래서 발언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회향입니다. 회향. 회향은 내가 지은 공덕을 나 혼자만 갖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지은 공덕을 많은 중생들과 함께 누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일 때 기도가 완성이 됩니다. 혼자 갖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기도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부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는 바가 아니에요. 우리 큰스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되느냐, 무엇을 바라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서원하신 그것을 바로 우리가 이루어드리게 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발언해야 될 것이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 뭘 서원하셨어요? 부처님께서 탄생하시자마자 외쳤던 서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탄생계가 있잖아요. 그 속에 부처님의 서원이, 발언이 나와 있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천상천하 유아독존은요, 당신이 반드시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발언이에요. 왜?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신 분은 바로 부다이잖아요. 깨달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깨달으신 분이 되겠다라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신 발언이 또 있죠. 삼계계고 아당안지. 삼계가 고통에 휩싸여 있으니 내가 이를 편안케 하리라. 이 부분은 하화중생, 바로 중생을 교화하겠다는 서원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을 우리가 이루어드린다. 이 발언을 이루어드린다면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발언을 하고 있다 라고 큰스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부처님의 원을 이루어드리겠다는 발언, 그것이야말로 우리 불광불자들이 진정으로 가져야 할 발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뭐냐? 회향이라는 거예요. 회향. 그래서 이 회향하는 태도는요, 아주 무한한 복을 불러드립니다. 그냥 개인의 복 이상의 복을 불러드려요. 그러니까 부처님 시대에 뿐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뿐나라는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쉬는 날에도 이 사람은 일을 했어야 돼요. 일을 하지 않으면 식구가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쉬는 날에도 이 사람은 밭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사리불존자가 일주일 동안 멸진정에 들었다가, 멸진정이 뭔지 아세요? 멸진정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숨도 안 쉬는 선정이에요. 숨도 쉬지 않는 선정. 멸진정에 들었다가 나와서 첫 공양을 받게 되면요, 그 사람은 진짜 무한한 공덕을 짓게 된대요. 그래서 이 뿐나라는 사람에게 사리불존자가 그때 밭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이 뿐나라는 이에게 내가 공덕을 지어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리불존자가 뿐나가 일하는 곳 쪽으로 가요. 뿐나가 일하는 곳 쪽으로 가니까 뿐나가 사리불존자가 오시는구나. 사리불존자에게
내가 뭔가 공양을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내가 공양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주위를 두리번거려 보니까 옆에 님트리가 있는 거예요. 님트리가 뭔지 아세요? 인도 사람들이 양치질할 때 쓰는 나무예요. 나무. 님트리. 그래서 님트리가 있어서 그 님트리 가지를 자릅니다. 가지를 잘라서 그걸 칫솔, 이제 이빨을 소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여러 개를 만들어서 사리불존자에게 드려요. 사리불존자가 그걸로 양치질을 하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서 이번에는 누구를 만나냐면 그 뿐나의 아내를 만나게 돼요. 뿐나의 아내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남편의 점심을 준비를 해가지고 점심 준비를 해서 지금 오고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훈나의 아내에게도 내가 공덕을 짓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훈나가 아내가 오고 있는 길에 서 있어요. 그때 훈나의 아내가 오다가 사리불존자가 계시는 것을 보고 아, 이 위대한 수행자에게 내가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바로 남편에게 줄 밥. 남편은 조금 기다리시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사리불존자에게 그 밥을 드립니다. 사리불존자가 반만 털어놓고 반은 줍니다. 이 나머지 반은 남편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훈나의 아내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훈나의 아내가 아닙니다. 이건 1인분입니다. 이걸 다 드시지 않으면 저의 공덕도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저의 공덕이라기보다는 저의 보시가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부디 이 밥을 다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리불존자가 그 밥을 다 드셨어요. 그리고는 이 여인은 다시 불이 났게 집에 가서 다시 밥을 해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밭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분이 열심히 쟁기질을 했잖아요. 그 쟁기질을 했던 밭에 지금 흙이 바닥에 있었던 것이 뒤집어졌잖아요. 그 흙들이 모두 금덩이로 변했대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흙이 전부 금덩이로 변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회양하신다? 아, 역시 분나와 거의 수준이 비슷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분나가 이 금덩이를 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건 나라 살림에 보태야 된다. 이건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금덩이는 우리 임금님께 바쳐서 나라 살림에 쓰게 해야 된다. 바로 이게 회향의 정신이에요. 이분은 당신이 쓸 생각이 없어. 그래서 이걸 이 관가에 고합니다. 저의 밭이 다 금덩이로 그냥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을 부디 대궐에서 가져가셔서 나라 살림에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다 거두어 갑니다. 거두어 가서 이제 이 금덩어리는 우리 궁궐의 것이니라 나의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다시 흙덩이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위 옆에 대신들이 좀 지혜로운 대신들이 아마도 그건 뿐나의 것입니다 라고 해야 다시 금덩이로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주위 왕이 다시 그래 이 금덩어리는 다시 뿐나의 것이다 라고 했더니 다시 금덩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덩이를 알 수 없이 왕이 다시 뿐나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뿐나는 미리야 부자가 됐어요. 어쨌든 바로 이 회양의 정신 뿐나는 본인이 가질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그로 인해서 부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를 뿐나가 혼자서 누렸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죠? 일부는 굳은 회양의 정신을, 굳건한 회양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회양의 정신으로 기도는 완성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제가 30분까지인데 벌써 시간이 많이 됐네요. 우리 PPT 자료에 보시면은 제가 발언문이 나올 거예요. 발언문을 6단계로 대략 정리해 보았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언문을 쓰시면 된다. 발언문 뭐 명문장은 아닙니다. 제
제가 쓴 불교 기도문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발언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에 귀의합니다. 가장 평범한 문장을 썼어요. 두 번째, 감사, 찬탄. 감사와 찬탄을 한꺼번에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해 더 없는 평화의 가르침을 주셨사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생업에 열중하고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깨우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쓰진 않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마음도 들어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아직 미혹하여 삶이 주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가 항상 불안합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하고 실천하지 못한 결과임을 깊이 참회합니다. 이렇게 참회하는 부분이 발언문에는 꼭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참회하는 부분은 내 마음을 청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첫 번째 발언,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만물이 새로이 약동하는 새아침 부처님께 발언하여 마음의 평화를 찾고 희망을 일구어 나가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이 미혹한 중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발언은 약간 보편적으로 제가 썼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고 희망을 일구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것이 지금 발언의 첫 번째 발언이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원을 써봤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크나큰 가르침에 따라 5계를 굳건히 지키겠나이다. 첫째, 살아있는 것은 함부로 죽이지 않겠습니다. 둘째, 남의 것은 절대로 훔치지 않겠습니다. 셋째, 사음하지 않겠습니다. 넷째, 거짓말하거나 교묘하게 꾸며서 말하거나 이간질하거나 험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술이나 마약 등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음식물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원에 해당해요. 그래서 발언과 서원이 하나로 합쳐진다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발언이 한 번 더 나오네요. 부디 저와 저희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로운 위실력이 함께 하시어 가족이 화목하고 가업이 흥성하며 일체의 장애를 이겨내어 청정한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어지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회향입니다. 대자대비 부처님이시여 저의 이 발언이 지극히 너그러우신 부처님의 대비 원력에 접수되어 이미 그 안에 있음을 믿사오며 저와 저의 가족의 공덕이 모든 중생의 안락과 행복으로 회향하게 하소서. 이렇게 아주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 아마도 발언문 쓰는 걸 어렵습니다라고 하신 분이 없어질 것 같아요. 발언문 어려운 문장으로 쓸 필요 없습니다. 내 진심을 담으면 되는 거예요. 진심을 담때 바로 이 여섯 가지 요소를 하나하나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집어넣어서 발언문을 작성하셔서 기도하신다면 그 기도가 그 마음의 진심이라면 또 바른 마음이라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생략해야 되겠어요. 오늘 일정이 우리 법회 일정도 좀 빡빡합니다. 우리 어린이 법회 회원들이 왔는데 우리 영꽃 어린이 회원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안녕. 오늘 영꽃 어린이 법회 우리 지도 교사님들이 오늘 부촉을 받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도 같이 왔습니다. 오늘 79기 불교 기본교육 받으시는 분 오셨어요? 손 들어보세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79기 기본교육 받으시는 분들께도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기, 20기 불교대학 학생. 네, 이분들께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상당히 일정이 바빠요. 지난주에는 불교도 대법회에 참석했고 내일은 1081기도 4차 회향 순례기도를 법주사로 가지요. 그리고 다음주 토요일날은 불광 창립 50주년 기념법회를 하고요. 그 다음주 토요일 19일날은 불광 창립 50주년 2차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부 형제님들이 함께 해주셔야 할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꾸준히
꾸준히 참가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불광 형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반자바라멜.